저를 보신 지 1년이 넘으셨다. 거짓말하지 마시고 드세요. 되게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. 이번 공연은 제가 최근에 발매한 비밀이라는 앨범을 위한 공연으로 만들어봤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노래로는 살금살금이라는 팬송이었는데 혹시 이 앨범 소개 보신 분 계신가요? 앨범 소개에 제가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팬송이다 이렇게 하고 그 비밀 혹시 알아차리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혹시 비밀을 아신 분이 계실까요? 비밀은 이제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게 돼서 그 소식을 여러분께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막 말로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노래로 나를 제일 많이 기다려주고 기대해줬었던 분들한테 전해보자 라는 뜻으로 이제 좀 가까이 와봐 내가 말할 게 있어 이렇게 하고 써놓고 뒤에 하지마 시대 있잖아요. 들으셨죠? 그 저예요. 제가 녹음해가지고 하지마 시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힌트였던 거예요. 일본에서 활동을 하니까 잘 부탁한다. 마지막에 요로시코네가 시마스 들으셨죠? 그것도 제가 살짝의 힌트로 여러분께 드렸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음원을 내기도 했고 앨범도 그거에 이어서 좀 활동을 하면 다들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살금살금이라는 노래 들으셨고 두 번째로는 실리러브송을 들으셨는데 실리러브송을 두 번째로 골랐던 이유는 좀 봄이랑 잘 맞는 것 같고 요즘 시즌에 다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좀 산뜻하게 시작을 해보자 해서 골랐는데 이 어깨춤 혹시 다 잊어버리지? 원래 우우우 할 때 이게 있는데 제가 약간 이제 공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실리러브송까지 들으셨고요. 오늘 공연은 조금 그동안 못 들으셨던 곡들이나 좀 오랜만에 하는 곡들도 넣었으니까 충분히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 노래 노예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